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2 2023 29라운드 맞대결 안산과 부천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승빈 골키퍼, 백포 김대경, 고태규, 장윤섭, 김재성, 그 위에는 최한솔, 김정우의 새로운 조합, 2선에는 정지용, 노경우, 이규빈, 오늘 최전방에는 정재민 선수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식 감독은 이제 백포의 4-2-3-1 형태를 이제 기본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형태로 오늘 경기도 이제 나설고 있는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미드필더들이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면서 경기 장악을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김범 선수는 일단은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부천입니다. 이주현 골키퍼, 3백 이용혁, 닐슨 주니어, 이동희, 앞선 위치 김규민, 최재영, 안재준, 조수철, 유승현. 최전방에는 의영 선수와 박호민 선수 조합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안재준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부천이 득점력이 많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네. 이제 좀 팀이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체력적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 자 빠졌어요. 호환이면서 안재준 돌파 들어갑니다. 안재준이고요. 안재준. 자, 잘 내줬고요. 그러면 슛! 자, 들어갔어요! 또 이의영입니다. 이의영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합니다. 와, 이게 진짜 부천의 힘입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공 탈취하고 나서 앞쪽까지 전개가 되는 게 정말 너무 부드럽고 아주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딱딱 필요한 패스들, 필요한 슈팅만 만들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은 안재준 선수예요. 예, 안재준과 이의영의 합작품. 오늘 부천의 첫 번째 골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3분밖에 필요하지 네. 않았습니다. 자, 박호민 선수도 예. 여기서 사실 태클을 잘해줬어요. 아, 이 패스 너무 좋았고 슈팅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자,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 이의영. 시즌 4호 골이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이 됐고요. 네. 사실 올 시즌에 이의영 선수가 안산을 상대로도 골이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또다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면에서 갑니다. 김대경. 자, 프리킥 띄웠고요. 자, 골키퍼 네. 이지현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 킥 자체도 굉장히 정확했고요. 골키퍼 역시도 구석으로 가는 거를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절묘한 궤적. 네. 또 멋진 선방을 이주현 키퍼가 보여주면서 안산의 계속되는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자, 최재혁. 자, 올렸습니다만 오. 바로 앞에 수비백에 걸렸고요. 이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들어왔어요! 조수철! 부천이 세코 2대0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초반에 와, 부천이 너무 경기가 잘 풀리는데요. 예. 때리는 데까지의 과정이 너무 깔끔했어요. 예. 잡고 바로 슈팅. 네. 야, 이거 정말 잘 찼거든요. 네. 아, 이게 굴절되면서 저쪽이 연결됐던 게 안산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예, 예. 네. 야, 이게 여기서 걸리는가 싶었는데 그렇죠. 프리킥 자체가 이제 굴절이 되면서 연결이 돼버렸어요. 예. 네. 든든하게 이제 플레이를 해줬던 선수이기도 한데 이 빠지는 안산 가슴으로 밀면서 저희는 슛! 런버키포!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주현 초포 세이브이 골 막아내네요. 야, 이거는 정재민. 와, 이게 너무 아쉽죠. 정재민 선수 너무 잘했는데 플레이를 예. 이 롱패스 헤더 떨궈주는 거 너무 잘 잡았어요. 그러면서 수비수를 완전히 제쳐냈고 예. 와, 근데 이주영 골키퍼가 끝까지 진짜 집중력 잃지 않고서 잘 막았네요. 골 네. 터치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코너킥 또 갑니다. 안산 이번에 멀리 헤더 중앙 쪽 흘러나온 골. 자, 왼발 꺾어주고 오른발 슛! 골대 위로 네. 높았습니다. 자, 부천이 계속해서 안산의 세트피스 코너킥을 연달아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세워놓고 김규민 한번 돌아섭니다. 그 사이 공간. 자, 이게 연결이 됐어요. 네, 자, 가슴으로 돌면서 안재준! 이승빈 막았습니다. 이승빈 막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빨려 들어갈 뻔했었던 볼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 좁은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거. 예, 네, 여기도 안재준 선수가 들어가는 돌아서서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너무 예. 빠르잖아요. 예.
김규민은 옵사이드 위치였고 관여하지 네. 않으면서 안재준의 왼발 마무리. 오른쪽에서 김재성. 자 원터치 주고받는 패스 김재성. 오히려 자 파고들고 김재성의 자 크로스 오른발슛 다시 오른발슛 수비 네. 다시 세 번째 오른발슛 와 크로스랍니다. 이게 부천의 결국 수비력이라는 게 이렇게 단단합니다. 예. 네, 소위 말하는 걸레 수비라고 하는데 정말 몸을 날려가지고 다 막아냅니다. 예. 근데 오늘의 부천은 그거를 너무 쉽게 해낸 느낌이 있죠. 예. 지금의 패스도. 네. 자, 박범인의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부천의 세 번째 골 안재준까지. 자, VR 보러 갑니다. 아,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입니다. 예. 이거는 안산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네. 천만 다행이죠. 네. 아, 여기서는 이 카메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눈으로는 네. 모르겠는데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부천에서는 이의영, 박호민 선수가 빠지고 정희용, 루페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은 정재민, 김정호 선수가 빠지고 김경준, 윤주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공격 쪽에 네. 조금 비중을 두는 모습이죠. 자 다시 프리킥 김대경. 아 가깝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요. 자. 페널티킥이요. 페널티킥 찍었습니다. 지금 핸드볼 파울을 예. 했어요. 페널티킥을 선언을 하고 있는 박정명 주심. 그렇죠. 이 지금 부천 선수들의 얘기는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맞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팔에 맞은 거는 저희 느린 화면으로 봐도 분명해 보이는데. 김경준의 페널티킥. 김경준 오른발 슛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항상 이게 웬일입니까? 이준호 키퍼가 지금의 PK를 막아냈습니다. 와 이준호 키퍼. 전반에 그 정재민 선수 찬스 막아낸 것도 놀라웠는데 예. 와, 이 페널티킥을 또 막아내네요. 아 오른쪽이었어요. 네. 이거는 이지영 골키퍼가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잘 뛰었습니다. 예. 네. 내주면서 윤주태 정지용 오른발 크로스 빠르게 넘어갑니다. 잘내는데요. 이거는 이게 안 들어갔네요. 한 방에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결정적인 기회인데 예. 그 흐름을 살짝 잃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 안산이 지금은 부천도 많이 회복을 했고 예. 자 마지막 한 번 룸발 들어갔어. 안산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만의 골이 터집니다. 이걸로 어쨌건 간에 그래도 좀 마음의 짐을 덜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중요한 순간에 터진 김경준의 시즌 3호 골. 이거는 한번 이거는 글쎄 너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 상황이어서 아니 리그 최정상급의 수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 부천이 네. 중요한 순간에 글쎄,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백패스 실수가 나온다는 게 예. 계속 수비 견제가 있어요. 이현규 한 번 더 밀면서 크로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을 살짝 밟았어요. 저 뒤에서 오른발 크로스 네. 가운데에서 한 번 더 밀면서 각을 봅니다. 왼발 네. 바운드볼 처리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야, 이게 분위기가 계속해서 안산이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윤주태 선수 슈팅이었었는데 네. 자 윤주태. 자 윤주태 오른발 슈팅 높게 떠서 나갔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가운데 자 연결됐어요. 이정빈이고요. 안재준 박스 한쪽 안재준 뒤에서 아쉽네요.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자 넘어오고 헤더 뒤에서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 경기 끝났습니다. 안산과 부천의 29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오늘 부천이 안산전에서 네.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